제3장은 숫자를 다루는 장입니다. 수학이에요, 한마디로. 64비트 인티저 넘버이고, 그리고 예전에는 32비트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2의 53승까지.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2의 63승까지입니다. 그리고 더블 프리시전 이제 플로팅 포인트와 싱글 프리시전 플로팅 포인트가 있는데, 더블과 싱글의 차이점은 32비트냐 64비트냐의 차이점입니다. 이게 왜 53으로 돼 있나요? 이게 63이어야 되는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미처 못 봤네.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따가. 그리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건 플로트고 인티저고. 요거는 사이언티픽 노테이션이죠. 마이너스는 소수점을 찍어 나가는 거고, 왼쪽으로 0을 대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0을 세 개를 다하는 거죠. 하나 치고 또 하나 치고 하나 치고 하면 공 두 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건 플러스 노테이션. 이렇게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거나 차이점 크게 없습니다만, 요건 그냥 그대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요거는 이제 플러스 노테이션은 오른쪽으로 0을 찍어 나가는 거예요. 0.3인데 찍어 나가면은 0이 11개가 더 붙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플로팅 같은 경우 이것도 잘 보아두시기 바랍니다. 1과 1.0은 같습니다. 트루가 됩니다. 어떤 언어에 따라서는 이게 또 다르다. 폴스가 될 수도 있어요. 또 타입은 플러시고 인티저고. 그죠? 그리고 요거 어떻게 표기되는지, 요 특히 요 사이언티픽 노테이션들은 여러분들은 아마 익숙하실 것 같은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이언티픽 노테이션. 요거 뭐 그냥 인터넷 검색하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그게 다예요. 그리고 헥사데시말인데 16진수입니다. 이렇게 0x로 먼저 표현을 해요. 이게 16진수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0xff 16, 16. 그죠? 이거는 255 10진수가 되는 거죠. 그죠? 서로 변환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형식이 되죠.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아니네. 이렇게 하면 되고, 루아 열고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죠? 이걸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16진수 방금 우리 입력했던 것이 그대로 나타나죠. 이 포맷 방식은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번 지금 계략적으로 살펴보고, 이 책 한번 대략적으로 다 살펴보고 난 뒤에 다시 수학적인 부분은 다시 한번 돌아올 겁니다. 우리가 오픈에시 플랫폼 코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특히 전화번호 같은 경우 010-999-1234-5678 이런 전화번호가 있다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저장하느냐니까 16진수로 전환한 다음에 IPv6 주소에 매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010 앞에 82가 붙을 거 아니에요. 82 하는 방법 어디 있나요? 여기 82. 우리나라 국가번호가 8이죠. 이렇게 82 그리고 전화번호가 010 그죠? 1234-5678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6진수 이렇게 태어나죠. 요 숫자를 나중에 우리가 IPv6 주소에다 매핑할 겁니다. 그 매핑하는 과정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보여드릴 거예요. 인티저와 인티저를 다음에 인티저고 플롯은 되고 이렇게 되죠. 요거는 뭐 우리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플로어 디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생소한 건데 플로어 디비전인데 그리고 더블 슬래시로 그냥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낮은 쪽으로 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요? 2와 3을 3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죠? 1.5가 되잖아요. 1.5보다도 작은 제일 가까운 정수가 1이죠. 그게 1이 되는 거죠. 플러시면 플러스로 표현합니다. 3으로 뚝 떨어지면 그냥 3이 됩니다. 이것도 보시면 그래도 되죠. 마이너스 9를 2로 나누면 마이너스 4.5가 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4.5보다 낮은 것 중에서 가장 가까운 정수는 마이너스 5죠. 그죠? 이게 플로어 디비전입니다. 이게 모듈러와의 관계점, 관계를 보면 이렇게 공식이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모듈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키울 그랬나? 너무 크네. 모듈러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죠. 그죠? A를 B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a 되는 값이잖아요. 그 나머지는 이런 공식, 그렇죠? A 플로어 디비전 B에다가 B를 곱한 것을 A에서 빼주면은 이것이 나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 넣고 한번 해보세요. 넣고 같은 값이 나오는지. 그리고 랜덤 넘버, 이건 랜덤이 아니네요. 파이네. 파이. 그래서 매스 파이 X. X에 0.01로 나눈 것에 나머지죠. 그죠? 모듈러. 모듈러로 X로 빼주게 되면 3.14 이렇게 되죠. 그죠? 이거 X 자체는 뭐가 되나요? 3.141591 이렇게 나가죠? 그죠?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잠깐만 봅시다. 다시 왔습니다. 이걸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놨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X를 보면 되죠. 3.141592 쭉쭉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날려버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0.01로 나눔 모듈려. 그럼 목이 0.01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남는 것은 여기 남을 거 아니에요. 여기. 요 부분 나오겠죠. 그죠? 요게 목이 되겠죠. 나머지가 되죠. 요것을 여기서 빼주게 되면 남는 것은 요만큼만 남게 되죠. 그게 요겁니다. 한번 나눠보세요. 나눠보면 요거 값을 한번 볼까요? 요렇게. X 나누기 0.01 대보고 0.01 대보고 이렇게 나오죠. X에다가 모듈료로 해서 0.01 대보고. 자, 그러면 정확히 이 부분이 나오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됩니다. 이게 수학이에요? 중학교 2학년 정도 수준에서 하는 수학 같은데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자율주행 나중에 할 때 쓰는 메커니즘이 나올 텐데 그때 요것들 자주 요 메커니즘 볼 겁니다. 자율주행.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도 제작이 가능해요. 오늘 그거는 그때 설명하고 일단 토르런스 각도입니다. 각도 10도를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앵글 360도 되었을 때 이게 이제 백트랙이 되느냐는 건데 백트랙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 지금 설명이 좀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요것을 레디앙으로 바꿔서 쓸 수도 있어요. 레디앙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앵글과 레디앙의 관계입니다. 레디앙이 뭔지 혹시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그냥 검색해보세요. 파이죠. 파이가 레디앙입니다. 180도가 1파이가 되죠. 1파이예요? 2파이예요? 1파이구나. 그죠? 360도가 2파이가 되고 파이가 3.14 쭉쭉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0도를 파이로 나누게 되면 하게 되면 0.17 파이가 됩니다. 요 컨버전 하는 식도 있을 거예요. 공식도. 다음에 요거는 이제 스퀘어 루트 하고 큐빅 루트 할 때 요렇게 캐럿 기호로 쓰죠. 그리고 관계 릴레이션 오퍼레이터 크다 작다 같다 다르다. 그죠? 같다 다르다. 그리고 매스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입력하면 다 됩니다. 이렇게 복사해서 매스 라이브러리 기본적으로 들어있으니까 하면 이렇게 딱 넣어줘. 됐습니다. 맥스 찾는 거죠.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는 말 그대로 그냥 랜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스 랜덤 하면 돼요. 매스 랜덤 해서 시작하고 것을 정해주고 하면은 정수 인티즈가 리턴됩니다. 인티즈 말고 다른 실수가 리턴하게 되는 또 이것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좀 있으면 나오니까 그때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매스 플로어 있죠. 플로어. 플로어는 낮은 값을 찾는 겁니다. 그죠? 3.3에 플로어하면 3이 플로어가 되고 마이너스 3.3에 플로어하면 마이너스 4가 플로어죠. 그렇죠? 그리고 실링은 높은 값입니다. 그리고 3.3에 실링은 4, 마이너스 3.3에 실링은 마이너스 3. 그렇죠? 그럼 모듈러에 또 플로어도 있어요. 모듈러 플로어는
뭐라고 해야 되나? 0에 가까운 거예요. 3.3에서 0에 가까운 거는 3이죠. 그래서 0에 가까운 정수. 마이너스 3.3에서 0에 가까운 정수는 마이너스 3이죠. 그죠? 요게 좀 다릅니다. C하고도 다르고 달라요. 요런 게 있다. 요런 게 있다라고 그냥 한번 봐도 돼요. 나중에 쓸 일이 있으면 다시 그때 와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거긴 한데 이걸 좀 볼까요? 말까요? 볼까요? 자, 매스 플로 3.5 더하기 0.5에 플로 하면은 이건 4가 되는 게 맞고 2.5에다가 0.5를 더하면은 3이 되잖아요. 3이 되는데 이때 매스 플로 하게 되면 3인데 이건 틀린다는 거죠. 이게 여기 모듈러 오플레이트인데 예, 모듈러 오플레이트 이 부분은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모듈러 오플레이트가 여기 좀 길어요. 좀 긴데 해서 보면은 좀 라운드 하면은 마이너스 2.5를 라운드 했을 때 이게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나오게 하고 마이너스 1.5를 라운드 했을 때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게 하고 3.5는 4가 나오게 하고 2.5는 2가 나오게 되고 그럼 짝수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가까운 짝수가 나오게끔 펑션을 구하는 게 이 펑션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위에 스파튼 모듈러 이런 것들 조합해서 하게 되는데 이건 뭐 지금 당장 알아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맥스 인티저는 2의 63성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2의 63성 마이너스 1, 64비트니까. 왜 64비트가 2의 63성 마이너스 1이 됐나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2의 64비트면 2의 64성 값이 나오지 않고 마이너스 1이 되는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0이 들어가 있잖아요. 0이 들어가 있으니까 0도 하나의 비트로 잡아먹기 있죠.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하게 되면은 2의 63성 마이너스 1의 값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2의 3성 루아 여기 들어와서 해야 되겠죠. 2의 3성 하면은 어떻게 되죠? 왜 안 나오죠? 그렇죠. 2의 3성 2의 3성입니다. 그러면 8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표현할 수 있는 최대값이 8이 되나요? 아니죠. 표현할 수 있는 최대값은 7이 되죠. 왜냐니까 8개까지 표현할 수 있으니까 0, 1, 2, 3, 4, 5, 6, 7 이렇게 하면 8개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8비트입니다. 2의 3성은 8비트이고 8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값은 2의 3성 마이너스 1인 7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엄청 큰 숫자들인데 요것들은 뭐 굳이 지금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큰 버전 역시도 가장 큰 수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건데 이것도 뭐 굳이 다룰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투 인티저로 바꾸는 것 요것도 뭐 굳이 그냥 2에 이렇게 찍어주면 바로 나오죠. 굳이 매스 닷 투 인티저 할 것 없이 요렇게 아니 왜 엉뚱하게 자꾸 나타나죠? 키보드도 제대로 안 먹히고 있네요. 요것을 매스 인티저 요것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 부분만 복사를 해서 딱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같은 값이 나올까요? 같은 값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인티저로 바꾼다고 하는 거는 요것을 뺀단 말입니다. 다른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우선순위입니다. 계산의 우선순위는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A 플러스 1이 뭐보다 작다. B 나누기가 더하기보다 우선하고 그리고 이건 어떻게 되나요? 요 승이죠. 승. 승이 곱하기보다 우선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들은 어떻게 되죠? 보통의 경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지만 이 경우 캐럿의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y의 z 승한 다음에 x의 그 값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죠?
마이너스보다는 얘가 우선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그런데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이렇게 적으면은 보는 사람들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로를 쳐서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순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자, 연습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연습문제도 마찬가지 이 책을 한번 다 훑어보고 와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 3장은 거의 뭐 수학 수업이 되어버렸네요. 근데 대략적으로 살펴본 거예요. 대략적으로 살펴본 거고 나중에 돌아와서 한번 더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하면 되겠죠. 이어서 스트링 다시 코딩으로 돌아가겠습니다.